이런 진짜 업체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드디어, 그, 뭐냐, 그 갑질한, 갑질?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당 해고를 한그 업체, 노동청이랑 예술인 그 법률 상담센터랑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출장소 법률센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화가 계속 많이 나는데 침착하게 잘 정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계속 영상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 부당해고를 한그 업체에 신고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률사무소 먼저 다녀온 다음에 그 상담받고 절차를 듣고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나쁜 놈들. 아무튼 상담이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춥다. 엄청 춥네요. 엄청 추워. 자, 오늘 노동부 노동청에다가 진정서 낸게 있거든요. 그거 출석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매우 안 좋네요. 계약서 그 어디냐? 법률 상담 뭐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계약서 보자마자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고 계약서 조건도 너무 안 좋고. 의리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복지 뭐 권리 의리에 대한 권리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매우 매우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선 다 신고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 그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법률 상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웃긴 게그 변호사님이 유리하다고 나오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내역서를 들고 노동청 가갖고 노동부에 가서 다시 제 상담을 아시지 아니지 상담 받으러 이동해 볼게요. 아씨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나쁜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당한 그 업체를 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뭐 여러 방법들 다 해봤습니다. 어딜 가도 결론은 똑같네요. 프리랜서란 그런 특수 직업 때문에 부당 예고에 관련된 그런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뭐 법적 대응으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근데 그것도 되게 복잡하고, 왜냐하면 뭐 계약서라든지 증거자료라든지 너무 진짜 이런 사각지대를 가지고 이런 뭐 법들을 어기가면서 뭐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하필 걸린 거네요. 뭐 고용노동법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할 수 있다 못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시스템 만들면 뭐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뭐 이런 심리 사상, 개념 이런 진짜 업체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데스노트나 하나 만들어서 망하라고 이렇게 적고 싶네요. 진짜 안 입고 오면 뭐 성공하라고, 이럴수록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이런 업체들은 조심하십시오.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든 뭐 학생들이든 뭐든 조심하십시오.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